한 20분?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왔는데 너무 더워서 지금 땀을 벌써 흘려가지고 이 정도로 더우면 보통 지금 우기라서 곧 비가 오거든요. 덥고 난 다음에 비가 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더라고요. 와, 하늘은 또 되게 예쁘네요. 지금 시간이 한 오후 4시, 5시 정도 됐는데 이렇게 비가 오기 전이랑 비가 올 때는 또 어떤지 한번 비교해보고 싶었고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동남아에 맨날 우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날씨인지 정말 이렇게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잖아요. 지금 이렇게 푸른 하늘인데 진짜 갑자기 이러다가 갑자기 바로 회색 하늘로 돌변을 해서 비가 막 미친 듯이 와요. 네. 그래서 그런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 날씨 보여드린 후에 비 오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비가 오는지. 진짜 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옆에 수영장에서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노는 아이들 목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비가 올 줄이 나 상상도 못했겠죠. 근데 이제 매일 이러다 보니까 그냥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, 날씨도. 꼭 이렇게 많이 올 때는 한국 장마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날씨도 엄청 비가 오는 날에는 되게 습해요. 너무 습하고 길을 걷고 있는데 뭔가 내 몸이 다 습기로 가득 찬 그런 기분도 들고요. 네, 비가 이렇게 계속 오니까 커피 한 잔이 생각나네요. 커피 한 잔을 마시러 전화해요.